그러면 줄기 하나 그려놓고요. 그럼 이런데 꾹 눌렀다가 살 들어올리고, 이 터치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꾹 눌렀다가 살 붓을 들어올리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루어져.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꾹 됐다가는 끝내셔도 되고요. 둥글게 끝내도 이 상태에서 살 들면 뾰족하게 또꾹 눌렀다가 살 들고. 실제 꽃보다 꽃잎이 되게 큽니다. 잎사귀가. 자, 먹을 조금만 섞어서 쓰시고요. 터치는 그런 요런데요. 그럼 여기도 채운 느낌으로 이렇게 가말 갈까이 됩니다. 자, 여기도 스치고 가운데 잎맥 지나가는데 일부러 하얗게 비우시면 돼요. 그 자리가 잎맥처럼. 원래 이거 잎사귀 자리에 먹으로 잎맥을 넣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풀립으로만 끝낼게요. 그냥 이게 잎맥을 넣는 순간 시선이 꽃으로 안 가고 너무 풀로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자, 들기, 살 들어올리기, 뾰족하게. 꾹 됐다가 번지는 거 보고 이렇게 서로 모아주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꾹 눌렀다가 살 들고. 그리고 여기도 옆에도. 잎맥 부위를 하얗게 남긴다 생각하고 됐다가 쭉 넣고. 뒤에. 이쪽은 일단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크게 풀로 그냥 큰거한 터치 넣고 작은 거 채우고 여기도 그냥 꾹 대고 있다가 그냥 공간 채우고 또 작은 공간을 작게 저 밑에서부터 뭔가 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데 허전한데 풀잎이 보이게 살짝 꼭 색으로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아, 뒤에 초록 색깔 잎사귀에 살짝 비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이쪽에서 꽃이 한 덩어리 올라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 덩어리 올라오는 것처럼. 그럼 얘는 저 다른 곳에서 줄기가 올라오듯이.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제 먹 쓰던 색깔 쓰세요. 그 먹이 진하지 않고 약간 바로 묻히면 되게 진하고요. 쓰던 거 쓰면 이렇게 훨씬 더 먹이 은은하게 섞여 있어요. 살 들기 크고 작고 다시 크고 작고 똑같이 여기 어디선가 또 다른 풀이 연장돼서 올라오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시선이 화면에서 잘린 것처럼 풀립도 자 그럼 또이 연한 색으로는 아까 요런 데도 그리면 돼요. 뒤에도 풀이 있는 것처럼 채우듯이 여긴 여기대로. 자,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채우다 보면, 이렇게. 풀숲이 가득한 공간이고. 그럼 약간 여기는 시원하게 여백을 비우고요. 자, 또 살짝 쉬었다가, 또 살짝 작은 가치 하나 넣고. 그럼 저 멀리. 벌레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가루가 날리듯이. 요 정도만.